하나님,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님 따라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이종과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뉴욕에서 어느 날 무디 선생이 집회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말하기조차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은 자기는 평소시와 같이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것은 사람의 말과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무디 선생 같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씀하신 그 차이가 정말로 엄청난 것을 체험하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표현한 것도 아니고 또한 별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매일 전거하던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바로 이 한마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역사라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참으로 무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게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드신 능력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사마리아의 많은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또한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내시 그를 세례받겠다고 자청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 에베소의 마술사가 주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많은 책들을 태워버린 일들 모든 우리들이 상상을 하지 못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바른 길에 선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악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성령 충만하기 전일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아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에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옳은 일에 쓰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옳은 일에 정의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움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사 이 믿음 가진 주님의 성도들에게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보험 및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가민가하는 사람들 또한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고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읽어도 불안하고 괴로울 따름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불안에서 노임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신앙 안에서 뿌리를 굳게 내려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모든 이웃들과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꾸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같이 잠깐 고난받은 성령을 잠깐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집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고 하늘에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우리의 신념을 그르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불안하든지 위험한 일을 당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며 그것에 굴복하는 일이 없이 성령께서 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네가 독사와 젊은 사자와 뱀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복음 전파를 하며 올라가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없이 증인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지만은 그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모든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약한 자, 좌절된 자, 방황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세울 줄 압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비결도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요한복음 7장 37절까지 말씀같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하면 얼마나 유명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교회를 크게 일으키기 위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나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생수의 강 우리가 샘물을 보지만은 그것은 연속해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신 이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힘이라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요, 성령도 근심하신다 했습니다.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또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증인으로서, 또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이 없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습니까? 나는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가진 것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다시 새롭게 만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성령 충만한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성령의 놀라운 인도를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